안녕하세요. 데이비드 5분 영어 데이비드 쌤입니다. 자, 오늘은 중학교 2학년 미래엔 채연이 8단어, 8과 문법, 지각동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봅시다. 오늘 배우는 거는 되게 쉬워요. 되게 쉬운데, 엄청 쉬운데 중요해요. 쉽지만 중요해가지고 꼭 알아둬야 되는 문법입니다. 문법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리딩, 독해할 때도 많이 나오는 동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지각동사가 이제 뭔지 간단하게 이제 알아봐야죠. 지각동사가 뭐냐? 이 지각이라는 이 지각이 우리가 뭐 어디 늦는다 이런 지각이 아니죠. 이 각자가 감각 얘기할 때 이제 각자고 기자가 이제 인지 안다 이거야 안다. 그래서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아는 동사다 이거지. 그래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지가 이제 안다. 이거 안다는 거죠. 안다. 그래서 감각이라는 게 뭐냐? 보고 그 다음에 뭐 냄새 맡고 듣고 뭐 느끼고 만지고 뭐 이런 거 있죠. 우리의 감각, 우리의 신체 기관을 이용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예를 보면 see 보다, watch도 이제 보다, 그다음 hear 듣다, listen to도 듣다죠. 그다음에 smell 이런 냄새, 코로 냄새 맡는 것도 지각 동사죠. 그다음에 feel 마음으로 느끼는 거니까 감각 동사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각 동사다. 자, 지각 동사인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자, 목적격 보어가 뭐냐면 목적어를 보충, 이 보자가 보충해 준다 이거지, 보충. 그래서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이제 목적격 보어. 이게 이제 5형식이죠, 5형식. 문장에서. 자,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가 오는데,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와야 되냐? 동사 원형. 우리 동사 원래 모양 있죠? 동사 원형이나 현재 분사. 현재 분사가 뭐냐면,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꼬리에다가 이제 붙여주는 걸 우리가 현재 분사라고 하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여기다가 목적격 보어 자리에다가 놔야 된다 이거죠. 이 동사가 무슨 동사일 때? 지각 동사일 때. 자, 끝입니다. 오늘 배운 건 이제 끝이고 같이 예문이랑 같이 봅시다. 자, I smell. 여기 smell 나왔죠. 지각 동사. something. 얘가 이제 목적어죠. 목적어. 뭔가를 냄새 맡았대. 근데 뭔가가 어떤 냄새, 어떤 거를 어떻게 냄새 맡냐? 무슨 냄새 맡냐? burning. 자, burning 이제 타다라는 뜻이죠. 타다. 근데 뭔가가 타는 냄새를 맡은 거죠. 그래서 여기가 목적격 보어인데 여기서는 현재 분사가 왔네요. 현재 분사. 이 burn에다가 타다라는 동사에 ing 붙었죠. ing. 그러니까 현재 분사죠. 현재 분사도 되는데 이거 말고 뭐도 된다? 그냥 burn. 동사 원형도 된다. 이거지. 이 자리에 그냥 burn도 된다. 두 번째, we heard. 이번에 이제 heard네, 듣다. hear의 과거죠. 우리는 들었다. Kate. 얘가 이제 목적어죠. 얘가 Kate를 들었는데, Kate가 뭐 하는 걸 들어? singing. 노래하는 걸 들었대. A lovely song. 그 사랑스러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었다. 해석할 때, 부르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 부르는 것? 그래서 이거 동명사인가? 이러는데, 동명사가 아닙니다. 케이트가 노래하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것이 들어가가지고 동명사인가 이럴 수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간혹가다 동명사가 아니에요. 얘는 뭐라고 했죠 아까? 동사 원형에 ing가 붙은 현재 분사입니다. 분사 현재 분사. 그래서 형용사처럼 쓰인 거죠. 얘를 꾸며주는 형용사. 그래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얘 때문에 지각동사. 얘가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ing가 왔다 이거지. 물론 여기도 이제 싱잉 말고 뭐도 되죠? 그냥 싱도 되죠. 그냥 싱. 동사 원형도 된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쓰면 돼요. 물론 이제 가끔가다 어떤 책에는 강조 이런 이제 진행 그 하고 있는 행동을 진행인 거를 강조할 때는 ing를 써야 된다. 동사 원형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책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중학교 수준 기초 영어 수준에서는 동사 원형이랑 현재 분사랑 구분 안 합니다. 그냥 아무거나 써도 말이 되기 때문에 뭐 진행일 때는 뭐 ing고 뭐 아닐 때는 원형이다 이런 거 몰라도 돼. 그냥 아무거나 써도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쌤이 일부러 틀린 문장을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배웠으니까
한번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고쳐보세요, 본인이. 자, 일시정지 해놓고 이 문장 어디가 틀렸는지 She hurt her baby to cry. 여기가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본인이 혼자 고쳐보세요. 자, 본인이 혼자 고쳤다고 치고 같이 해봅시다. 그녀가, 이거 똑같네. 들었다. 얘도 직역동사죠. 그녀의 아기. 이게 이제 목적어. 그녀의 아기를 들었는데 아기가 뭐 한 걸 든 거야? 울은 걸 들은 거죠. 우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to가 붙었죠. to. 이게 이제 틀렸죠. 직역동사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나 ing다. 그래서 이게 틀렸다. 그래서 어떻게 고쳐져요? cry도 되고 원형도 되고 또는 ing crying도 됩니다. crying.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아무거나 써주면 되죠. 단지 이제 to는 안 된다 이거죠. to는 안 돼.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이제 쉬운 거, 쉽지만 중요합니다. 왜냐? 5형식 문장은 이게 5형식을 했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5형식 문장은 우리가 리딩, 우리가 보통 독해할 때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직역동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지 우리가 해석할 때도 잘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는 거 개념 확실히 잡고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쉽지만 또 실수할 수가 있어요. 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 본인이 많이 풀어보시고 만약에 뭐 이해가 안 되거나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문제가 더 필요하시면은 쌤 댓글로 이메일 주세요. 그럼 쌤이 문제 많이 보내드릴게요. 가급적 빨리. 자, 오늘도 쌤이랑 같이 공부해 주셔서 고맙고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여러분들 그때까지 안녕.